강릉 지역에 최근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강릉시가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. 강릉시는 오늘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과 고용주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선 한편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습니다. 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업종에 대해 내일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외국인 채용 때 음성 확인서 확인 여부, 업소 내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도 점검합니다. 강릉 지역에는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 대규모 집단 감염 이후 지난달에도 42명이 발생하는 등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